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에서 공사 현장 주변 땅거짐이 발생했다는 소식 KNN이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기관이 전 구간에 대해 재검토와 보완 지시까지 내렸는데, 부산교통공사가 유독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109 구간에서 결국 사고가 집중적으로 터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욱규 기자입니다.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상만 공식적으로 12차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는 공사와의 연관성은 낮다는 입장입니다. 연약 지반과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산하 안전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착공 전부터 공사로 인한 붕괴 위험을 경고한 것으로 KNN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KNN이 단독 입수한 사상하단선 109 안전관리계획 검토서입니다. 굴착공사 과정에서 붕괴재해 위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국토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이럴 경우 부산교통공사는 보안 안전관리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검토 과정을 다시 밟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교통공사는 문제가 된 109만 제외하고 나머지 공구만 매뉴얼에 따라 국토원의 검토를 맡겼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재검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체 검토를 했다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사고는 자체 검토를 한 109에 집중됐습니다. 국감에서도 사상하단선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에서 이제 그 지반이 약한 부분이 군데군데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반이 약한 것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공사할 때 처음 계획부터 이 지반 부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거나 그것이 완벽하게 그 방지가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또 이 GPR 탐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보안 방안을 강구를 다음 달 사상하단선 사고조사위가 땅꺼짐 원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공사의 안전관리가 사실상 발주처에만 달린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